현대차가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현대차는 일본에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수소 연료 전기차 넥소 등 2종을 투입해 5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고 7월부터 소비자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현대 고객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일본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고객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. 현대차는 2001년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나 판매 부진 탓에 2009년 12월 승용차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버스 등 상용차 부문 영업만 이어왔습니다.